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막 지명이 돼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명돼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간략하게라도 간략하게나마 입장 짧게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김학의 불법 재산 사건으로 조사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의 절차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먼저 중요하니까요. 네.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똑같은 말 맞으니까 오디오 멘트를 아니 그러니까 지키셔야 되는데 이제 고맙습니다. 아니 15층이에요? 15층이요? 이사장 대략 몇 시쯤?